와, 누가 여기에 탄약 넣어놨어. 이 마을 약간 수상하지 않아요? 암살자의 마을이 아닐까. 진짜 너무 이상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편으로 총알을 주고받는 사이. 확실히 정상적인 마을은 아닌 것 같아요. 야. 야. Might have to drop some gear. 자,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행복한 계곡이고 나오자마자 날씨 안 좋아요. 너무 좋아. 야, 이거 산이 경사가 얼마나 계속되는 거야? 산이 얼마나 높은 거야? 아니, 계속 내려가도 끝이 없네. 이게 아마 양쪽 갈래로 길이 나있을 텐데. 아, 깜짝이야. 어, 됐다. 여기다.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아파트 단지가 나올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본거지를 잡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뭔 소리야, 또.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날 잘 발견해? 냄새 스택 없는데? 난이도가 난이도라 그런가? 오케이, 마을이다. Nope. 뭐야? 건물이 막혀 있. 일단 차에 들어가서 파밍을 해봅시다.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 이럴 때는 당황을 하면 안 돼요. 쇠지레로 뭔 여냐고요? 그러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암류라고 써있네? 트렁크에 분명히 좋은 것 들어있을 거야. 물 나쁘지 않아요, 지금. 물이 꽤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몇 채가 있을 텐데 왜 다 부서져 있지? 리볼버 탄약! 감자칩이 은근 많네.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배고파 죽을 일은 없을 듯. 아이고, 물 먹는 하마네. 제습기야, 진짜. 몸에 수분을 쫙쫙 빨아들여. 든든한 버프는 언제 생기노? 지금까지는 장난이었고요.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톰슨 건널목. 여기를 건너면은 이제 제대로 된 건물들이 쫙 나옵니다. 마을이 하나가 있고 본거지인 편의점! 저게 편의점이에요. 이제 여기를 저희 본거지로 삼고 활동을 할 겁니다. 마켓 써있죠? 토마스의 마켓. 시골 상점. 여기에 먹을 게 아주 잔뜩 오렌지 소다 하나밖에 없네요. 진심? 스테이지에 보더 소다즈. 이게 단가 봐. 사냥 가이드. 일단 먹을 건 은근 많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라이플 타냐 아주 좋고요. 항생제, 그렇지. 생제, 생제, 항생, 끄제, 끄. 진자레인지 열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여기 본거지로 삼기엔 좀 뭔가 애매하지 않냐? 성냥. 20성냥 있네요. 좋아요. 통제, 통제, 진, 통, 끄제. 은근 챙길 게 없어!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가 봐. 왜 진통제가 여기서 나오냐고? 캐셔가 아팠나 보지. 하읏, 여기 안에 진통제를 넣으면 좀 덜 아파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럴 수 있지. 뽑을 주고 그러니? 돈 대신에 진통제 받았나? 그럴듯하군. 여기가 마을 회관이죠? 여기에서 꽤 많은 총알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난이도가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바닥을 잘 봐야 돼. 이게 좀 숨겨져 있거든요. 아, 총알이 없, 응? 위에 있을 줄이야. 뒤통수가 얼러라고. 아, 확실히 진짜 템 안 나온다. 라이플 타냐, 그. 와, 선반에도 아무것도 없고. 음아음아하구마이. 리볼버 타냐, 리볼버 타냐. 에너지바. 마을 회관을 본거지로 삼아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와, 스토브! 고기 구울 수 있는 데가 여섯 군데야! 개쩔어! 일단 여기는 다 뒤지지 말고 좀 나중에 뒤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이어서 불이 필요가 없는데 기름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내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거든? 진짜 덜렁다크 고수님들 이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그냥 장식이에요? 이 사다리가? 아, 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위쪽에 뭔가 공간이 있는데 아마 못 올라가는 거겠지? 그냥 장식이겠지? 근데 또 덜렁다크가 은근 숨겨져 있는 요소가 많아서 이런데 말이야. 이런 거 막 이렇게 뒤질 수 있잖아. 눈에 하나도 안 띄는데. 은근히 기믹이 많아요. 저런데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단 말이지. 제가 한 번이라도 올라간 쌉고수분 있으시면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없으면은 말고요. 본거지 여기로 삼고 밥 좀 먹자. 무게 좀 줄이게. 에너지바가 내가 보니까 전투식량보다 더 효율이 좋더라고. 무게 대비 0.1kg인데 500이야 열량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단 말이에요. 저기 왜 까마귀들이 날고 있죠? 여기 뭐가 있나요? 사람이 죽어있네? 거지네? 퇴! 까마귀 깃털이라도 많이 주든가. 깃털이 없어. 이 마을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어떻게 불을 붙이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으니까 제작진에게 물어보세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되어 있죠? 여기 성수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네요. 교회가 아니라 성당 같네요, 여기는. 서양 쪽에선 성당과 교회의 그 분간이 없나봐. 아, 근데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비밀장치 이런 거 없냐? 아, 그래, 여기 또 한 가지!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저걸 굳이 저걸 저렇게 만든다고? 갈 수 없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이 마을은 좀 약간 이상해요. 비밀 장소가 너무 많아요. 나 기름 얼마나 남았냐? 0.97. 큰일이네. 기름도 부족해. 쟤를 잡아야겠다. 고기로 만들어주겠어. 한 번에 헤드샷으로 잡아야지만 화살을 잃지 않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걸어오네요. 아, 제발. 아! 아, 개 아깝다. 총알 장전도 좀 해야겠다. 화살로 사슴을 잡기엔 좀 쉽지 않아요. 총이면 벌써 잡았는데 총알 아껴야지. 아니, 활은 근데 일어나서 써야 돼서 나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거든. 리안 톰슨. 1830년에 태어나서 1899년에 죽었네요. 아, 라이언이야? 랴니 아니라? 그걸 좀. 어? 이 사이로 갈 수가 없어요.
곰이 활 두 방인데 더 위험한 게 있나요? 무스? 무스가 곰이랑 비등한 정도로 좀 위험한 생물체기는 하죠. 여긴 창고예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집이 되려다 만 것 같군요. 넌 왜 공중에 떠있니? 구급상자 키트야? 뭐지? 무서워. I think I can use this. 어? 아 모자다! 아 게이득! 근데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네. 이거 바로 수리부터 합시다. 짜잔. 수리량이 엄청나네. 11%였는데 94%가 됐네요, 한 번에. 개따뜻하죠. 이제 이딴 건 버려버리고. 자, 놀랍게도 이걸 부수면 뒤쪽에 총알이 뿌아! 없어. 엄마. 나 이 난이도 안 할래요. 진짜 개 같다. 지금 근데 모든 장비가 다 최상위급이에요. 최상 아닌 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세 개 있네요. 액세서리에 하나를 더 껴야 되는데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어, 그치. 종결 아이템이지. 자니? 거지구나. 어, 내복 바지 나왔어. 대박. 종결 아이템을 또 끼울 수 있게 되다니. 바로 버리고. That'll come in handy. 아, 카고 바지. 작업 바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까비, 까비. 아, 근데 은근 좋은 아이템이 잘 나오네. 이 집 잘 살았나봐. 나가자. 저 사람이 여기에서 얼어 죽는 바람에 파밍이 안 된 듯. 그럴 듯한데? 제발 좋은 거! 이럴 수가. 아무것도 없다니. 트렁크에 아무것도 없기가 쉽지 않은데. 성량은 아직 넉넉하기 때문에 더 챙기진 않고요. 입구에 신발이 있었는데 분해 안 하나요? 제가 가죽이 좀 있어요. 네 개나 있네요. 오히려 좀 천이 부족한데. 천은 뭐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 공급품 통이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뒤져보겠습니다. 내가 운이 좋을 리가 없지.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어요. 아니요, 이건 스토리 모드랑 관련 없는 생존 모드입니다. 아니, 뭐야, 왜 여기 용지 벗을 수 있어? 어? 뭐지? 누가 버렸노, 이 귀한 걸. Hope nobody needs this anymore. 오잉? 오잉? 별의별 곳에 아이템이 다 떨어져 있네. 참 희한하네. 와, 누가 여기에 탄약 넣어놨어. 이 마을 약간 수상하지 않아요? 마을 회관에 갔을 때부터 이미 총알이 막 한 10발 정도 있었는데 암살자의 마을이 아닐까. 진짜 너무 이상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편으로 총알을 주고받는 사이. 확실히 정상적인 마을은 아닌 것 같아요. 몰랑, 일단 자. 2시간 자고 일어나면 든든함이 생겼고요. 자, 내일이면 다 낫는다. 조금만 힘내자. 먹을 걸 좀 빨리 찾아야겠는데? 오, 이동속도 빨라진 거 봐. 대박. 와, 역시 든든함이 짱이라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길을 더 떠날 거예요. 떠나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일단 아까 내가 보고 지나쳤던 랭킹 버거가 있거든요. 포크앤빈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개밥. 개밥은 필요 없고. 케첩막 가자칩이랑 땅콩버터. 아니, 왜 맨날 땅콩버터는 내구도가 뿅 이렇게 낮아?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어! 잠깐만 먹어. 아니 이 개새. 아 이게 먹어지네. 아 자 돌아버리겠네 씨. 일단 뭐 이미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게 생명력이 계속 닳거든요. 항생제 식중도. 아 진짜 속상하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잘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멀쩡도가 꽉 차도 계속 잘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내리 10시간 자버릴까. 그냥 6시간 자자. 이건 근데 기생충이랑은 달라요. 식중독은 기생충이랑은 달라서 약을 먹고 10시간을 자면 돼요. 훨씬 치료하기 쉬운 병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물 좀 더 챙기자. 아낄라 그랬는데 아낄 수가 없다 여기는. 아이 대놓고 썩은 걸 먹고 있네. 아 나 근데 0%짜리가 먹어질 줄 몰랐어. 신기하네. 다시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죠. 일단 이 마을은 볼일이 끝났습니다. 자 하루만 지나면 기생충도 빠이빠이고 식충독은 4시간 자야 되네요. 뭐 자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가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마을은 다 둘러봤고 다른 곳을 갈 거예요. 뭐 물론 여기도 본거지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훨씬 좋고 중요한 곳이 있어요. 이 행복한 계곡의 중심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눈으로만 돼있어서 잘 못 알아보시겠지만 이게 차가 지나다닌 흔적입니다. 또 어느정도 눈이 쌓여서 차의 그 타이어 자국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여기 약간 움푹 파여있죠? 왼쪽 오른쪽이 파여있잖아. 이게 길입니다. 이거 봐 지금 쭉 길이 보이지? 이 길을 따라 쭉 가다보면은 아 근데 참고로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모르겠어요. 이 길의 끝에 아마 여기 사슴이 되게 많네요. 난이도가 낮아서 사슴이 원래 없는데 여기에 사슴이 이렇게 많이 있네. 희귀한 광경이군요. 한 마리만 잡아볼까? 제가 이쪽을 보지 않을 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 왜? 아 속상하네. 딱 팔시위 당기니까 눈치를 채네. 일어나서 그런가. 사슴 잡을 때 바람 방향 상관이 있나요? 아니요? 화살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것까지 설계를 했을까? 일단 중력의 영향은 받는데 바람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 여기 다리가 있고. 와 저기 나무 엄청 많은 거 봐봐요. 와 저기 뭐가 이렇게 나무가 엄청 많네. 다리를 건너면 뭐 어떤 농장 같은 게 나오죠. 여기 말고 조금 더 들어가서 가수원을 찾아야 돼요. 행복한 계곡 별채네요 여기가. 촉진제! 허약무기 안내 책자. 근데 이거 읽을 수 있나 지금? 뭐야 나 지금 피곤해. 어떡하지? 집을 일단 들어갈게요. 피로도 관리를 못했네.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와서 한숨 자고 차 한 모금을 딱 마시면 기생충으로부터 빠이빠이. 여기 안 열리죠? 네 연문으로 곳간이에요. 헛간이에요. 죄송해요. 곳간과 헛간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침낭을 쓰면은 기본적으로 내구도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쓰지 말고 침대가 있으면 침대를 적극 이용하도록 합시다. 2층에 침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책이다. 침대 없어? 없네? 왜 없지? 곳간은 먹을 걸 놓는 곳이고 헛간은 그냥 창고야. 뭐 그러면은 침대가 없으니까 차에서 잡시다. 먹을 게 없네요. 여기 있다. 포크 앤 빈. 캐차박 캐차박 또 먹어주고. 아주 좋아요. 자자. 4시간 자자, 4시간. 밤이냐? 아직 아니고. 식중독은 치료가 됐고 이제 이 헛간을 좀 둘러볼게요. 여기에도 은근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이 숨어져 있거든. 오, 사람 있다야. 물. 500ml짜리. 뒤적뒤적. 역시나 거지군요. 이 난이도에서는 시체를 뒤졌을 때 유용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나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주네. 이거 스토커 난이도인데 지금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걸. 침입자 난이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밤이 완전히 되기 전에 여기 나갑시다. 여기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둘러보면은 뭐 또 다른 거 있을 텐데 주변에.
어 그치 화살. 여기 사격대가 있는데 화살을 얻을 수 있어요. 거의 다 부러졌을 거지만. 어? 멀쩡한 화살이네? 이럴수가. 케이드? 내구도가 낮지 않을까? 내구도가 좀 낮네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준 것만 해도 어디야. 이 주변에 트랙터도 하나 있을텐데 여기가 아닌가? 일단 정확히 내가 가야되는 집이 어느 방향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이쪽 방향일거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맵은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맵이 아닙니다. 좀 많이 헤맬 수 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모험이라고요. 시야 괜찮냐고요? 지금 점점 안개가 끼고 있는 것 같은데 멀지 않습니다. 집이 멀지 않을 거라서. 여기에 커다란 냇가가 하나 있을 거야. 그것만 지나면 과수원이 나올 텐데 조금만 더 가자. 더 가는데 이거 점점 안개가 짙어지네요. 이거 시간내로 갈 수 있으려나? 주변에 마시멜로우가 참 많네. 자, 마시멜로우를 보관해두는 창고 두 개?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거 바로 뒤에 냇가가 있고 그 냇가를 건너면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잣대는 거야, 나. 그러면 여기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루를 보내야죠. 뭘 정도가 버텨줄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이 맵에는 사슴이 되게 많네. 진짜 되게 많이 보인다. 자, 보이십니까? 냇가가 보이십니까? 뭐, 비록 얼어가지고 얼음으로 돼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지형이 맞군요. 다행히도. 아이고, 멀 정도가. 그래도 완전히 밤이 되기 전에는 도착을 할 것 같네. 여기 안 부서집니다. 부서져봤자 뭐 발이 얼마나 빠지겠어. 마을 뒤쪽에 있는 냇가인데. 저기다! 다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과수원. 나무들이 엄청 많죠? 딱 봐도 엄청 으리으리하게 생긴 집이 있잖아! 여기가 우리 본거지야 이제. 여기에서 또 한 30일 살고 그러고 나갈거야. 행복한 계곡농장. 오자마자 스테이스의 포도 소다수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군! 여기 뒤쪽에 지하실 있고요. Dusk. 오호! 기름! 2.5리터! 엄청 많이 있네. 나중에 가져갈게. 자, 여기에서 파밍할 게 정말 많은데요. 일단 다 둘러보지 말고. 아, 책이 내가 지금 너무 많다. 읽어야 될 책이 지금 몇 개냐. 네, 지금 기생충에 감염돼가지고 읽지를 못하니까 책이 너무 많이 쌓였어. 이것 때문에도 지금 무게를 엄청 많이 먹고 있을 거야. 오늘 싸그리 싹싹 다 읽어주마. 물론 먹을 게 있다면 말이지. 여기가 아버지의 사무실인데 여기에 총알이 좀 있을 거예요. 총알. 총알? 헉! 항생제다! 아, 나 이제 좀 고기 좀 먹어도 되는 건가? 육식고기? 총알이 없네. 나 올라가서 잡시다. 밤이 늦었고요. 빨리 하룻밤을 자야지 새 출발을 하지. 아, 기대가 됩니다. 기생충이 없는 하루라니. 자자. 한 8시간만 자고요. 자, 자고 일어나서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저 시간을 보고 융지버섯! 마셔주고 기생충이 체류됐잖아. 그럼 피로도가 이제 최대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제 더 자면 됩니다.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아, 드디어 새 출발하는구나. 굿바이 연가시. 나 이제 진짜 안 건드릴 거야. 아니야, 좀 건드려도 돼. 항생제 많아. 그래봤자 5일분이네? 제기랄. 아, 근데 덜덜덜덜 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군요. 바깥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봅니다. 일단 집 파밍하는 데만 해도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뭐 그 사이에 날씨가 좋아지길 빌어보자고요. 창문 흔들리는 소리가 진짜 신명나네. 헐랄랄랄랄랄랄랄. 와, 근데 진짜 아이템 없다. 좀 심한데? 와씨, 너무한데? 이 정도로 집이 가난할 줄 몰랐어요. 와, 진짜 안 준다. 이렇게 없을 수가 있구나. 메이플 시럽. 우이야. 아,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자, 일단 집은 다 둘러봤고 지하실로 가봅시다. 농가 지하실. 제 기억상으로는 이 공간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썼을 때는?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원래 문이 없었어요. 문이 없었는데 패치됐나봐. 지하실로 가려면 밖으로 나갔었어야 됐었거든? 여기 문이 생겼네? 패치가 됐나봐요. 생긴지 물론 한참 됐겠지. 내가 덜렁다크를 한참 동안 안 건드렸으니까. 항상 여길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신기하네요. 지형이 바뀐 걸 보니 일단 뭐 바람소리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죠? 밖에 나가볼까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저희가 들어온 문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정문이고. 아, 날씨가 안 좋은데? 전혀 안 좋은데? 이 주변에 늑대들이 좀 많습니다. 늑대 정리 좀 할게요. 어차피 제가 화살이 개많기 때문에. 늑대 총 6마리네? 한 마리씩 조지겠습니다. 이게 원래 1대1 구도 상황이라 다른 한 마리가 어그로가 끌리면 다른 한 마리의 어그로가 풀리거든요? 방금 눈앞에 있던 저거? 곰이냐? 저 곰 맞는 것 같은데? 그지? 곰이지. 누가 봐도 곰이지. 개 크네. 일단 곰도 잡아볼게요. 이때를 위해서 이 총알을 열심히 모았지. 곰 화살로 지금 두 방이에요. 곰 어그로를 끌자. 좀 빨리 올 수 있게. 야, 아저씨. 인식했어요. 아, 근데 너무 느려서 어그로가 풀린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느린데. 이 선공 가능한가? 맞췄다. 잠깐만, 너무 빠른데? 너무 먼데? 착가지와의 거리가 너무 먼데? 제발, 진짜, 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조졌다. 아. I need to bandage up this wound. 아, 이제 지금 굉장한 손해를 입었어요. 아, 좋지 않아요. Gotta stop that blood loss. 일단 출혈을. 몸 상태가 어떻죠? 감염 위험. Hello. 어이 깜짝이야. 어떡하냐? 잘못 들었다. 장총을 들으려고 했는데 조명탄을 쏴버려서 도망갔어요. 근데 무기를 바꾸기엔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쐈거든? 아, 너무 추워서 지금 생각도 못한데. 이거 피를 따라가야겠다. 곰발자고. 야, 아무리 추워도 쟤는 죽여야 돼. 아, 지금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잡혀서 죽을지, 잡을지, 얼어 죽을지. 자, 따라가자. 따라가야 돼. 저 곰을 놓칠 순 없어.